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의 김광현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주경제신문에 나온 칼럼, 오피니언맨의 칼럼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국제부장이신 이수환 부국장의 칼럼, 덩 샤오핑과 용감하게 창조하는 맹장들이란 주제의 칼럼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중국이 78년 이전까지만 해도 교조적인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문화혁명 등으로 인해서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이 78년 집권하면서 유명한 당 중앙위 전체 회의, 당 공작 회의에서 그때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용감하게 창조하는 맹장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용감하게 창조하는 맹장들이 많이 나와야만 중국이 새로워지고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성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 그 덩샤오핑의 얘기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올해가 중국 개혁 개방의 40주년이 되는 날이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국 언론들과 한국 학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달 주요 신문 기자들과 학자들을 중국에 초청해서 자기들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우리 이수환 부국장도 같이 갔는데 이수환 부국장이 현장에서 느낀 소회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 등을 둘러봤는데 특히 중국 개혁 개방의 아주 표본이 되는 현장이 선전입니다. 바로 홍콩 옆에 있는 선전이 한때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한적한 어촌이었는데 지금 40년 만에 마철루가 들어서고 엄청난 중국 개혁 중국 하이테크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전벽해라고 그러는데 상전벽해 현장이 선전인데 선전의 렌화산 공원에 가면 덩샤오핑 동상이 있는데 덩샤오핑이 92년 그 유명한 남순 강화 남부지역의 개혁개방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개혁개방을 더 강력히 동의한 그런 게 바로 남순 강화였는데 남순 강화의 현장이 바로 그 선전의 그 렌화산 공원이었습니다. 렌화산 공원에서 중국을 선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적은 글입니다. 선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텐센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비아디 같은 중국 최고의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하이테크 업체들, 세계적인 하이테크 업체들의 본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사들, 이런 회사가 무수히 많아서 세계 최대의 혁신 성장 기지라고 볼수 있는 데가 선전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중앙정부 그리고 공산당이 앞에서 이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보다도 더 자본주의화된 기업들이 저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경제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연일체,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화웨이를 이끌고 있는 런정페이 회장, 텐센트를 이끌고 있는 마화텅 회장, 이런 걸출한 기업가들, 이런 걸출한 기업가들이 혁신 성장 가장 자본주의적인 기업가들이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은 이 기업가들은 미국의 어떤 기업보다도 자본주의적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구조조정 실적이 나쁜 직원들은 언제든지 내보내고 또 실적이 좋은 그리고 실적을 많이 올리는 저 종업원에 대해서는 파격적 보상, 예를 들면 종업원 주주제 같은 파격적 보상을 하고, 그리고 서구적인 가장 서구화, 어느 기업, 서구의 어느 기업보다도 더 서구화된 인사 시스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애플과 삼성전자까지도 위협을 받을 정도의 기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협감을 느낀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무역 전쟁의 배경도 보면 중국이 너무 지나치다기보다도 너무 급성장.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배경이 돼서 벌어지는 게 일종의 무역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수환 목장은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옛날에 아편 전쟁 때처럼 서구 열강들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런 용감하게 창조하는 맹장들, 이런 맹장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이런 맹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맹장들이라면 옛날에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최정현 회장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신 이근희 회장, 이근희 회장도 아주 맹렬한 맹장이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현재 P2P 금융, P2P란 건 퍼슨 투 퍼슨, 개인 대 개인 대출을 연결해 주는 그런 금융을 얘기하는데, P2P 금융시장이 문제가 많다고 서상훈, 실제로 P2P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니스트 펀드의 서상훈 대표가 쓴 글입니다. 현장감이 있는 글입니다. 직접 자기가 이 P2P 업체를 하면서 느끼고 한 그런 내용인데, 왜 P2P 금융시장이 이렇게 탕하로 전락했느냐. 처음에 산뜻한 이미지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부실 대출, 횡령 사고, 과대 광고 등으로 아주 혼란스럽죠. 그런 건 기사에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도입해서 그때 산뜻하게 출발했던 P2P 금융시장이 왜 문제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필자는 정책 미비와 기회주의라고 합니다. 원인이. 그래서 결론은 P2P 업계의 자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정. 스스로 정화시키는 이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아주경제신문 칼럼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사장 김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